트와이스는 섹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정연. 정연. 아~ 언제 그랬어요? 언제요? 어? 정연 씨가요. 본인 얘기한 거예요.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 없는데?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네? 증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팩트 체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지금 섹시 컨셉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네, 했잖아요. 했네요. 한 적 있습니까? 아, 나연표 섹시 포즈가 있다. 오. 네? 가로 열고, 네. 머리 한쪽으로 넘기고, 목 꺾고, 입술 살짝 내밀기. 본인의. 아, 뭔지 알죠? 아, 옛날에 나연 언니랑 셀카를 찍었는데 네. 팬 이벤트 하던 날이었는데 언니가 오프숄더를 입고 왔어요. 네. 그랬는데 자꾸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본인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연 언니 항상 거울 볼 때도 아, 맞아! 이게 전매 특허예요. 아니, 이게 잘 어, 방금 머리 왜 그렇게 생겼어요? 네? 아니, 방금 머리 왜 그렇게 방금 머리 이렇게 못 꺾었는데? 제가요? 네. 왜 그래 넘겼어요? 저도 모르게 나오나 봐요. 어려?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저게? 머리 한쪽으로 넘기고 목 꺾고 입술 살짝 내미는 입술 살짝 내미는 것도 궁금해요. 어느 정도가 살짝인지. 네. 정혜 씨도 연습하고 있는데 기대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긴장하시라. 나연표 섹시 포즈. 어디서 웃음소리 들려요? 아, 원래 뭐 잘하는 친구들. 저희 매니저분들 아니시죠? 아니, 아니에요. 늘어놓는 네. 분이 계세요.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다. 언니의 그 느낌이 있어요. 소울. 아니야. 언니의 느낌이 있어요. 네, 맏언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제가 할 네. 말이 있는데 네. 또 이런 걸 보면 정연이가 꼭 따라하더라고요 한 번씩. 진짜로 그쵸? 지금 계속 따라했었어요. 아 보세요. 저희가 애써 안 보는데 진짜 지금 숙소에 가서 계속 따라하길래 숙소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건 정연이에요. 그러니까 정연이하고 나연이가 꿍짝이 잘 맞아. 아 지금 직캠이 써가지고 그런 그 직캠이 직캠에서는 예쁘게 때려보지 마라 너 그렇게 때려보자. 그럼 정연이가 봤으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목이 안 꺾였잖아요. 목이. 네. 아, 목이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계속 꺾은 데다가 보여주세요. 어, 그 저봐요, 저봐요. 반대야? 저봐요. 네. 아니, 반대쪽이야. 자, 이제 목을 꺾었으니까. 어디 봐야 돼? 입술. 자, 어깨를 좀 턱 쪽으로 꺾어. 본인 저기 직캠 보면 되죠. 아, 좋다, 좋다. 네. 자, 하나, 둘, 셋. 아. 나연 양이 또 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아니 다 잘할 것 같은데 네. 쯔위. 쯔위? 아, 쯔위는 지금 본인이 원해요. 네. 네, 원해. 왜냐면 지금 얘기가 나 어른이야 지금 이거 나 어른이야. 갈망하고 있는 네. 그런 자 쯔위 머리 넘기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넘겨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아니 이 손은 뭐예요 이 손은?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기기 혹시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잘 넘겨요. 근데 일로 갖고 와야 돼. 일로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열로 안 가져가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일로 끌고 와야 되니까 끌고 와야 되니까 모아야 되니까 왜 이럴 수가 없어요. 아, 네. 주위 아니야. 약간 귀여움이 많이 들어가요. 네. 본인 스스로도 되게 쑥스러워요. 아, 다현이 형 가야죠. 다현이 형 한번 해봐야죠. 아, 근데 저는 진짜 못해요. 자, 언제 상상 가죠. 다현이 형의 표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 지금 나온다. 약간. 나온다. 아, 머리. 괜찮은데? 나 못 꺾어야 돼.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야죠.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떠? 아니, 너 괜찮은데 다녔냐? 아, 나 아니에요. 잘했어요. 네, 아니에요. 정말 아니, 어른 같았어요. 네. 네. 저 어른이에요. 왜? 아유, 우리가 너무 어릴 때 만나가지고. 아니, 이제 다 컸다, 다 컸어. 네.
아, 이번에는 원스가 직접 우리에게 요청한 팩트체크입니다. 아이디 우유 빛깔 두부님께서 멤버들 그동안 귀여운 건 많이 했는데 섹시 배틀 보고 싶네요 라고 꼭 시켜달라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트와이스 명곡을 섹시한 느낌으로 재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춤이 어떻게 섹시하게 변하는지가 자신만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네. 모모도 춤 진짜 잘추잖아요. 아, 모모는 뭐. 모모 라스트로 가야 돼요. 자, 모만지 알죠? 모만지 알죠. 모만지 알죠? 모만지 알죠. 이번엔 섹시한, 섹시한 느낌. 이거 섹시한. 이 정도? 이거. 그러면 선방을 모모부터 가죠. 아, 너무 세다. 너무 세요? 아니야, 저부터 갈게요. 진짜. 아, 근데 좀... 보여줘. 그러면은 띠띠 이거 이 부분 틀어주세요. 띠띠 이 부분? 네. 오케이, 오케이. 띠띠 이 부분 틀어달래. 갑니다. 음악 주세요. 굿잡, 굿잡. 이제 모모가 그 다음 주제를 짚어주세요. 모모의 선택은? 모모의 선택은? 네. 오, 이 긴장감 뭐지? 이 긴장감 뭐지? 모모가 선택한 네. 다음 차세대 섹시 댄스 주자는? 모모 주니어?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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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의 태국이요 갑니다. 왜냐면은 태니 해가지고 너무 섹시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참 섹시죠. 네. 뭐 하는 거야? 시키기 미안했는데. 네. 엄마가 최수림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됐어. 저 다음 정연이. 당신이 필요해. 아! 소름. 아, 이렇게 하면 또 모모가 더 파이팅 빡세기거든. 아, 자, 좋습니다. 지호 양, 지목을. 다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다들 왜 이렇게 차분해져요? 여러분, 모모하고 지호가 스타트 끊었잖아요. 네. 자, 미나부터 지호에게 한마디. 뭔지 알지? 지호 양, 뭔지 알지? 자, 뭔지 알지? 자, 산아. 뭔지 알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오케이. 자, 나연. 아니, 안 했던 애들 해봐야죠. 다연. 다연. 뭔지 알죠? 점점 커집니다. 자, 칭. 오케이, 너. 오케이, 너. 표현이 좀 늦었다. 이럴 때 바로 내가 볼 때는 채영이가 약간 원했어요. 맞다, 저는 다연 언니 하라고 싶어요. 아니요, 지금 원했어요. 원했어요. 저 지금 뭐요? 벌써. 자, 막내의 반란입니다. 네. 음악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섹시하다는 거지! 이게 댄스로 가면! 어려서 그래요. 네. 어려서. 마지막 주자는 우리 챙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챙이 뒤에서 살포시 밀어주세요. 나가라고. 너 나가. 너 나가. 그럼 바로 음악 틀어주세요. 바로 틀어주세요. 아, 미나 음악! 아, 미나 음악!
대단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반전조들. 자,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이요? 안 하신 분. 그냥 팩트 체크입니다. 제일 쉽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 눈 감아보세요, 네 분. 자, 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아.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트와이스의 의리 게임입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이 코너 끝내겠다. 내가 춤을 추겠다.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내가 춤을 추겠다.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야! 자, 다야! 다현아, 다현아. 아, 이거 망했어, 막판에. 이거 아니야, 섹시.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망했어, 막판에. 이 코너를 지금 다현이가 망쳤어요. 제가 망쳤어요? 망쳤어요, 완전. 행망. 네. 아, 다시 한번 섹시하게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 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섹시가. 그런 게 섹시가 아닙니다.